이렇게 동요 터뜨리면서 동요 터뜨리면서 칠면을 쓰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 대답하기 좀 애매한데? 괜찮은데 파티 초대 실수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빙결몹은 좀 껄끄럽네요. 맵이 좁아가지고 아 목걸이 아 맞아 맞아 다음번 마을 가면은 목걸이 바꾸겠습니다. 렉이 좀 있네요. 근데 좀 심해지네요. 렉이 국민 형님들 일어나실 시간 됐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나요? 렉이 좀 심한데요. 많이 살려주세요. 순간이동해요. 우와 멈춰 막 화면이 멈춰. 아 이거 장난 아니다. 이 캐릭터가 자꾸 뒤로 가요. 막 문워크 하는데 문워크? 이 질주가 좀 중요한 게 무빙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진짜 솔직히 정말 솔직하게 말할게요. 오리지널 이후로 질주를 쓸 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거진 뭐 확장팩에 들어서 질주를 처음 쓰는 건데 아 근데 자꾸 백무빙이 돼. 일단 빠르게 지나가서 아 렉 진짜 심하다. 프레임 21. 아 근데 프레임이 떨어지는 건 우리 집 컴퓨터 문제일 가능성이 있는데 왜 프레임이 떨어질까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이렇게 동요를 풀면서 칠면 공격을 쓰면 그 자리에서 동요가 터집니다.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스택을 열심히 쌓은 다음에 아 내가 죽게 생겼다. 스택을 못 쌓게 쌓아. 살려주세요. 페탈쿨이 지금 거의 돌았거든요. 페탈 돌린 다음에 아래쪽으로 좀 빠지면서 동요를 터트리면서 칠면 공격을 멋있게 썼는데 저기에 폭장이 하나도 안 붙었어요. 수동을 하나 붙여주고 빵! 아 이렇게 사냥하면 됩니다. 아, 제가 인벤에 글 올린 게 있냐고요? 몇 개 있어요, 몇 개. 그 원래 제가 커뮤니티 활동을 잘 안 했는데 안 하는 데가 아니라 거의 아예 안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인벤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쓸데없는 글 싸지르고 있어요, 막. 무비 게시판이랑 수도사 게시판에 밖에 글을 안 씁니다. 거의 대부분의 글은 쓰잘데기 없는 정보들을 제공하는 그런 글이고 굳이 알 필요가 없는 알지 않아도 게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몇 개 안 썼습니다. 레벨이 인벤 레벨 3 됐어요. 이제 3이에요 3. 글을 쓴지 글이 아니고 뭐냐 가입한지가 3일째인가? 이틀째인가 돼가지고 마성의 골렘입니다. 마법의 골렘은 원래 초창기 만들 때
만들 때 마성의 골렘, 그러니까 마법의 골, 마법 골렘이라 해서 원래 마골이었는데 마성의 골렘이 더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전 마골로 마골이라 부르시면은 이제 마성의 골렘이라고 하는데 뭔가 마성의 골렘이 더 땡기잖아요. 방송에 자꾸만 오고 싶어요. 그런 걸 좀 바란 게 있어. 목소리가 망해서 망했어요. 방송이 망했어요. 폭장 번개 상수요. 그거는 템 세팅이 방송국에 있을 텐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기억나는 거 하나 있어요. 원킴이랑 원킴 아재를 착용했었다는 거. 인나 세트 원킴 아재 50 세트 착용하고요. 투구는 뭘 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투구 뭐 썼었지? 아마 그대로 저장돼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 뭐 44단 클리어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요새 해도 괜찮냐고요? 그거는 스탠다드 캐릭터로 했었는데 궁도 장비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때 서브 기준에서 할 만한 거고요. 본 서버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그 세팅을 못 합니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마성의 골렘입니다. 마성의 골렘. 나는 마법 골렘이라 한 적이 없어. 내가 안 그랬어. 시청자가 그랬어. 나 아니야. 스택 쌓으면서 7명 공격을 제자리에 터트려주면서 는 개실패. 이거 약간 로또성이 있네요. 로또의 맛이 있는데 이거 좀? 7명 공격이 잘 발리면 도움이 정말 큰데 안 발리면 망합니다. 재밌어요 이거. 약간 복권 긁는 맛이 있어. 근데 이게 도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 비룡은 너무 흔한 것 같다고요? 가장 흔한 게 가장 세서 그런 거예요. 그게 가장 효율이 좋기 때문에 스탠다드에서 하시기에는 지금 비룡 50을 넘어설 수 있는 수도사 세팅은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나마 뒷거리를 따라간다는 게 신성상수인데 그 흔한 세팅이 제일 세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유는 그 흔한 게 제일 세니까. 인증 게시판에 글이 올라갈 리가 없잖아요. 일개 레벨 3짜리 유저가 글을 싸질렀는데 인증 게시판에 글이 올라갈 리가 없잖아. 도관이 없네요. 진짜 큰일 났네 이거. 이게 도관이냐? 도관! 그렇지! 도관이지! 아우 매우 좋지! 나는 기분이 좋아졌지! 요맨! 도관 썸 왔썸 맨? 아 도관 아 내가 기다렸지. 제가 다 올려놨는데 템 세팅. 근데 착용 장비까지는 다 나오진 않고요. 상태 정보로 해가지고 다 올려놨는데 글쎄요. 그걸 못 찾으셨나? 탱수도사가 뭐예요? 운수요? 운수 좋냐고요? 그거 실업자 됐어요.
그거 버프 성전사가 직장 뺏어갔어요. 근데 뭐 파티 플레이를 원하신다고 하시면 그 플레이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수도사가 딜을 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파티에서 딜을 넣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딜 넣으러 뛰어가면, 나 딜 넣으러 뛰어갔다 하면은 몬스터가 딱 죽탱이 한 대 날리고 나는 죽고 기가 막히죠. 아 이거 좀 애매한데? 게이지 이걸로 안 찰 것 같은데? 아 이거 당연히 안 찰 것 같다. 주변에 몬스터가 좀 있나? 놔두고 간 게 있나 궁금하네. 아 있네요. 아 없는 줄 알았는데 있네. 다행이다. 다행이네. 이 정도면 뭐 2%는 차겠죠. 네, 찾죠. 그 다음에 목을 재는 자 쫓아올 겁니다. 아마 목을 재는 자는 또 잘 쫓아와요. 오면은 이제 뭐지? 도관을 먹어주면서, 가까이 오면 도관을 먹어주면서 뛰어가죠. 그 다음에 이렇게 패주고 해탈을 켜주고 혹시 모르니까. 그 다음에 네, 공격을 했을 때 측면 공격으로 멋있게 공격을 피해주면서 나는 완료를 하지. 기록갱신을 하였지. 44단계의 균열석을 받았쥐. 고맙습니다.